퇴임 이후 찾은 첫 공식 행사로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을 택한 문재인 전 대통령.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남북관계가 파탄났다며 안타깝고 착잡하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는 경제라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와 경제성적 모두 월등히 좋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 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남북 군사합의를 꼽았습니다. 남북 간의 사상 최초로 체결된 구체적인 군비 통제 합의라고 규정했습니다. 군사합의 덕에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최근 9.19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인기에 군사분계선 남아처럼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한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는 반드시 그 폐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만은 북한은 지난해 11월 울릉도 방향으로 미사일을 쏘는 등 지난 5년간 모두 17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